네? 같아서? 여기서? 아이고 어서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커플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약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본인 네. 소개를 네. 좀 네. 부탁드릴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담이라고 하고요. 일단 34살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커플이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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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평소에 좀 변태 커플이랑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변태 커플이랑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커플도 아닌데 또 변태 커플 또 심지어 변태 커플이라고까지 오해를 받아요? 우리 방송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변태 전문가예요. 잡아 찝어내요 제가. 무슨 관계인 무슨, 거예요? 커플도 아닌데 변태 소리를 듣고 무슨 관계? 저희가 직업적으로 항상 좀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받고 싶어요. 아 싶어가지고.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직장 동료예요? 네, 저는 거기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 저희의 프로덕트 총괄님이십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님. 아 디자이너? 네. 근데 커플이면 커플이지 왜 거기다 변태가 붙은 거예요? 변태 커플은 왜 붙은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긴 한데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변태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나 봐요. 어떤 것들이요? 사실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성인용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인용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 아 성인용품의 대표시고 네. 성인용품의 디자이너. 아. 아주 그냥 이따가 제품 추천 좀 받자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왜 변태 커플이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야하다 생각하는 그런 산업군이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하면 개방적일 것이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물란할 것이다. 그런 대전제가 깔려버리더라고요. 일단 뭐 사무실에만 들어가도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샘플부터 네. 시작해서 택배 오거나 배달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저희도 라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라운지에 제품들 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제 눈길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 오해도 그런 받으세요? 쪽에서 네, 너희 좀 파트너 아니냐. 너희 진짜 잔적 있지 않냐. 잔적 있지 않냐. 그게 아닌데도 그런 쪽에서 오해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유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이 지나다니 길목의 제일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통창이거든요, 벽이. 근데 제 자리가 통창의 바로 앞자리인데 전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경쟁사 제품들을 계속 봐야 돼요. 시장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 제품들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엄청 적나라하거든요. 아예 그냥 네. 딱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통창역 있으면은 사람들 지나 느껴져요, 인기척이. 그러면은 사람이 이쪽에서 오다가 절로 간 게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거든요. 여기 잠시 서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오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쟤 뭔가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이상한 거 보나 보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갔을 때 요새 뭐 하냐고 명함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 뭐 하는 데야 그럼 나 이런 데야 그러면 좀 이렇게 놀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좀 반응들이? 간혹 만나는 친구들이면은 그냥 섹슈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딥하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고. 전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괜찮은데 초기에 넌 뭐해라고 했을 때. 난 이번에 성인용품 디자인에서 출시했다 딱 말을 하면은 1초간 정적이 흘러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또 다 남자 친구들이어서 1초 있다가 보자 빨리 뭔지 제일 관심이 있는데 내색은 못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아니 이게 이제 디자인을 하면 공장으로 이제 넘겨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델 샘플에서 그렇게 이제 거래처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또 없어요? 이게 저희가 중국 공장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데 공장에 가다 보면 출장 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4박 5일 동안 3가지 제품을 완성을 시켜서 와야 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내일이 귀국인데 한 2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어떻게 마지막 샘플 야 이게 최종 샘플이야 딱 보내 나왔는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남성용 제품은 손으로 만져서 몰라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써봐야 되는데 어머 이걸 써봐야 되는데 어머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테스트를 하고 올게. 공장 화장실 뛰어가서 공장 화장실 뛰어가서 야 열정적이다. 아니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테스트를 막 하고 와서 아 이거다 야 이거다 이걸로 해 이랬더니 공장에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친 그렇지 이거를 또 직접 써봐야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정말 근데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또 진상 손님들이 있나요?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채찍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써볼 수 있냐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 라고 말씀 주셔서 오프라인은 없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샘플들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셔도 괜찮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채찍을 저한테 써봐도 되냐고 어머. 물어보시는 거여서 거기가 변태네 아, 그게 변이야 그게 그러니까. 변태다 어나더 레벨의 얘기인지 그렇지 그렇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지 연애에 대한 고충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있죠 만나시는 분들마다 되게 리액션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약간 여기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좀 되게 많이 거부감을 느껴 했던 친구가 있었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또 신기하게 혹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만날 때는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좀 이제 만나게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얘기긴 한데 상대방 남자분을 소개팅 만났는데 어떤 일 하시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됐든 아 연애까지는 가능한데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아 대놓고? 아니 너무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좀 이게 너무 그게 참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좀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멋있다 생각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욕했죠 남자친구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남자친구요?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약간 내가 보기에는 고민하지 말고 둘이 만나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는 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상형이 서강준이시고요 어. 그리고요? 이상형은 손나은이어가지고 손나은? 저희는 절대 이뤄질 수가 없어요 약간 닮았어. 약간 손나은이고 약간 서강준 있지 않아? 약간 무슨 소리세요? 약간이에요. 아니 근데 둘이 약간 닮았다? 네? 아니야.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사내 연애를 적극 권하는 입장이에요 예, 내가 또 사내 연애를 했고 왜냐면 밖에 나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나랑 관계없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일일이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분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되게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자부심. 있습니다. 프라이드 있죠. 인류가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즐겼으면 해서. 그럼 그렇게 뭔가 더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꼈던 사례가 또 있어요? 우선 이런 성인용품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대부분이 일본 제품들이 주였는데 저희 브랜드 이름이 나오면서 이거 대박이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그런 글들 보면 너무 뿌듯하죠. 진짜 그렇게 멘트 치면 너무 너무 좋겠다. 오히려 또 요즘에는 40대, 50대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상담들 중에서 하나가 이거를 써봐도 될지 모르겠다. 그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랑 아들한테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 들어서 못 써보겠다. 그래서 주문을 하셨다가 다시 취소를 하셨어요. 뭔가 죄짓는 기분이 드니까. 그래,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두 달 뒤에 다시 방문하셔서 용기 내서 주문합니다라고 하고 주문하셨어요. 아, 진짜. 네. 그분 후기는 네, 많이 느끼셨어요. 친구들까지 추천하셔가지고 친구분들이 이제 전화 주셔서 혹시 여기 거기 맞냐고. 만족감이 많이 공유하셨구나. 네. 여자들은 좋은 거 잘 공유 안 하는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성취감이 드시겠다. 네, 이럴 때 진짜 너무 뿌듯하죠.
일단 뭐 오늘 진혁 언니들 나오셨으니까 변태커플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됐고 그렇지만 직업적 특성상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고충도 많을 것 같고 그래도 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진짜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아니 난 사실은 뭐 하면 저 이거 해요가 아니라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정말 박수치고 싶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이 머니 예. 길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그게 또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부터 예.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방송에서 사실 이렇게 성인용품 꺼내고 이런 얘기를 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뀐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완전 진짜. 바뀐 거예요. 그럼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죠.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저도 한번 갈게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셀럽이 먼저 또 움직여야 되니까 같이 가자 호영아. 날 잡아요. 같이 가야죠 원장님. 네. 날 잡아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우리 언니들의 커트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좀 약간 묵은 게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다행이다. 또?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근데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고민하겠습니까? 좋은 거를 주세요. 예? 마음의 트리트먼트 됐지? 예. 준비됐지? 아유, 자. 갔다 보세요. 지금 뭔지 알까? 뭐죠? 모니터를 쓰실 때 보면 굉장히 여러 당황할 수 있거든요. 모니터 그렇지. 가리개입니다. 그렇지. 네, 가리개. 봐야 되니까. 그럼.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그럼. 없으니까. 이게 사생활 보호 필름입니다. 더 당당하게 보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봐요. 즐거운 상상 채널 S.